안녕하세요. 미스터 불불입니다. 미스터 불불 옆에 있어요, 오늘은. 뚜요랑 계란이랑 치킨 나 안녕하세요. 치킨은 뭐야? 나킨미 나. 치킨 불불. 나가 뭐야, 나. 치킨 나? The most difficult language to explain is my language. 치킨 나 치킨. 럭키미. 이거는 국물 같이 먹는 라면 스타일 같아요. 국물이 있는. 그래서 뭐 필리핀에서 가장 버젯 아주 그냥 간단하게 먹는 필리핀 아침 요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비올 때도 많이 먹는 거야. 왜 비올 때 또 비올 때 얘기한다. 또 왜? 왜? 뭐가 비오는 거야? 국물 있으니까 그리고 싸. 응? 싸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시간 먹을게.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스크램블. 제가 당분간은 버젯 음식을 위주로 많이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미스 미스터 보고 돈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스크램블이 아닌데? 필리핀에서 스크램블 이런 거야. 아, 여기서 스크램블을 했다고? 이게 스크램블 에그랍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뚜요. 마스카라낭 바보이 할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뚜요는 제가 먹어본 필리핀 요리 중에 냄새가 아마 탑1이야. 탑1. 예. 제가 극복하지 못한 필리핀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한번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뚜요인데, 겉으로 봐서는 뭐큰 멸치같이 생겼어요. 네. 원래 비린내가 있는 생선인데다가 말렸어요. 말린 거를 생선에 튀기면서 나오는. 야, 그냥 넣어? 지금까지 그냥 멸치 냄새야. 멸치. 자, 뚜요를 구우면서 치킨 나 치킨을 해보겠습니다. 냄새 좋네. 치킨 나 치킨. 진짜 치킨아 치킨이지. 이 뚜요는 좀 냄새 안 나는 뚜요다. 자, 치킨 나 치킨. 냄새 안 나. 이게 뚜요 아닌가 봐. 필리핀 음식입니다. 뚜요. 치킨 나 치킨. 라킨미 치킨아 치킨아. 이게 뚜요라는 건데요. 내가 알기로 벌써 우리 집은 폭탄을 맞았어야 돼. 근데 냄새가 이제 안 나네요, 이거는. 오죽하면 내가 옛날에 집에서 제발 뚜요는 하지 마라 그랬지. 냄새 안 난다. 이거 맞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야, 진짜 완전 필리핀 스타일이야. 진짜. 자, 뚜요. 이틀록. 뭐? 이틀록. 이틀록. 그리고 치킨 나 치킨. 라키미. 럭키미. 물론 치킨 나 치킨이라고 모르나? 라키미. 나한테 치킨 나 치킨이라고 할게요. 치킨 나 치킨. 그리고 블랙커피. 블랙커피가 제가 오늘 먹을 음식 중에 가장 어려운 음식입니다. 뭐 가끔 마시긴 마시는데 밥을 먹으면서 커피는 안 마셔가지고 필리피노 버짓 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뚜요는 냄새가 그렇게 세지가 않네요. 이 정도 뚜요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국물을 부터 먹어. 어때? 어, 시원하지?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진짜? 오. 치킨나 치킨이야 진짜? 이거. 완전 해장국인데? 그치? 술 먹을지도.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 인스턴트 맛이 안 나. 오.
이거 옛날에 먹어본 것 같은데. 반식간통보다 100배 낫다. 반식간통보다. 이 선으로 먹어야지. 왜? 필리핀에도 그런 거 있어? 왼손은 똥 닦는 손, 오른손은 있어? 응. 있다고? 어. 진짜? 그럼 전부 오른손으로 먹어?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는 어쩔 수 없지. 근데 가끔에 왼손잡이도 옛날에 맞아. 어른들이 그래.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밥이랑 이렇게? 이거도 먹기 전에 어떻게 먹어? 응. 이렇게 스시처럼? 별로 안 짠데? 근데 냄새가 멜려. 양로에서 샀지? 아니요. 어디서 샀어?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이 필리핀 전통 뚜요를 하면 그래서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마일드 뚜요를 만들어서 파는 것 같습니다. 맛이 아주 약해. 밑 플레이버도 있는데 하나 남았어. 내가 먹어본 인스턴트 필리핀 인스턴트 중에 제일 맛있다. 바꿔 그러면. 한 번 먹어. 간호? 이상 것이야.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어울려. 자. 뚜요 스시. 어디 먹어? 먹어봐. 먹어주자. 어디? 한국에 외국인들이 여행을 오면은 여행지에서 불고기, 삼겹살, 아주 비싼 음식들 이런 거 먹고 가잖아.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가면은 여행지에서 주는 음식들은 유명한 것들 그런 것만 먹고 가요. 이런 음식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해.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버짓 음식을 먹는 거는 호텔, 비싼 호텔 가지고 싼 호텔 갔을 때 아침에 탑슬록, 빤슬록 이렇게 주는 데가 있긴 있어요. 버짓 푸드 긴디마사랍? 맛있어. 아니에요. 한국도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개발된 음식들이 지금 한국 음식의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필리핀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꾸자. 코피코. 아, 이거 코피코야 이거? 아, 100배 났네. 반지사이랑 마키아토 마치카치. 다른 버짓 푸드 추천 좀 해주세요. 이 음식 이름이 뭐라 그래야 되나 오늘? 그냥 알무살. 알무살인데 뚜요 치킨나 치킨. 나 그니 살살 스토리 그러면 치킨나 치킨 바빌리포 치킨나 치킨. 그럼 안 줘? 무슨 말인지 몰라. 왜? 라키미 치킨 아니면 비프. 아 이거 찍느라고 제가 원래 이거 근데. 베이비 블루 의자까지 안 주웠어. 어때? 맛있어요? 진짜요? 무슨 맛이야? 치킨 맛? 아니 딸기 맛. 딸기 맛? 이상한 맛이.